1번. 자, X가 양수래. FX가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X 제곱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X 3승분의 1 하고 이렇게 쭉쭉쭉 나가지? 뭐라 그래? 등비급수죠? 등비급수. 공비국수. 이렇게 보니까 공비 얼마야? 공비. 공비. 1 더하기 x분의 1이네. 맞죠? 1 더하기 x분의 1이네. x가 양수죠. x가 양수니까 얘는 1보다는 크네. 그러면 얘는 1보다는 작지? 어차피 양수니까 0보다는 크네. 그랬더니 공비가 0과 1 사이에 있네. 그러면 fx는 몰아 쓸 수 있어. fx는 1-1 더하기 x분의 1분의 1- 공비분의 초항 1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지. 뭐 문제에 1 더하기 x를 곱하니까 뭐가 돼? x분의 1 이래 되네. 그러면 미분할에 f 프라임 x 하면 어떻게 돼? 분모 제곱, 분모 제곱, 그다음에 분모 미분 이렇게 이해하지? 자, 다음 2번. gx는 2에 x-2분의 fx래. 자, 리미트 뭐미트? 리미트 x가 2로가 x-2분의 fx 빼기 3이래. fx 빼기 3 이 새끼가 얼마야? 5죠. g'2를 구하래.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 뭐야? F2는 얼마? 3. F'2는? 5. 5. 맞죠? 그 다음에 이 새끼 미분해야죠? 그러면 G'X는 분모 제곱 2의 X-2의 제곱 분해 분자 미분 F'X 분모 그냥 달고 마이너스죠? 분자 그대로 쓰고 분모 미분 2x 승 마이너스 미분해봤자 2x 승 마이너스 2지? 예. 예. 여기다가 2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겠어. 예. 아, 자, 다음 넘겨봐. 3번. 자, 목미분 2개 했고 이제 음함수 미분 뽑아자. 3번. x 제곱에 마이너스 y에 ln x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죠. 마이너스 2는 0. 자, 저게 2,a를 지났네. 2,a를 지나고 2,a에서 접선의 기울기 2,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비례. 맞지? 자, 해봐. 자, 문제에서 위의 점이라고 줬냐? 맞죠? 위의 점. 그럼 위의 점 줬으니까 여기 하나 문자 껴있잖아? 그럼 뭐야? 갖다 대입하면 되지? 맞아요? 하나 대입, 위의 점이니까. 그러면 2제곱 마이너스 a의 ln이는 1이죠? 더하기 2-2는 0이니까 a는 2제곱 하나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미분해야지. 미분하자. x제곱 미분하면 2x. 자, 얘는 곱 미분하는 거라고. y는 미분하면 1이고 y 프라임 다루라고. 그 다음에 lnx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y 그대로 쓰고 lnx 미분하니까 x분의 1이고 x 미분하면 플러스 1이고 항수는 0이죠. 이해해? 되지? 여기다가 이제 이 새끼가 뭐가 돼? 2,2 제곱이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이제. 그러면 2, 2지? 2, 2 y 프라임에 여기 2 들어가면 1이죠? 마이너스 y는 2 제곱이죠? x는 2분의 1이죠? 네. 이렇게 되네. 그러면 y 프라임은 이건 2잖아? 계산하니까 2 이렇게 되겠네. 아니다. 2,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죠?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b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노? 4번. 자, x 제곱에 xy에 마이너스 y 제곱은 4래. 요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죠. 두 점 a, b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이래.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알겠죠? 자, 역시 여기서도 접선 문제가 나오는데, 접선 문제는 접점을 알 때 모를 때 나눠서 푸는 거야. 수태생을 가르쳐줬죠? 네. 접점을 모르면 어떻게 해? 놓고 푸는 거야. 음함수 미분법을 할 때는 접점을 어떻게 놔야 돼? X1 둘 다 놓고 푸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둘 다 놔야 돼. 접점을 뭐 한다고? 놓고 푼다. 그래서 쟤는 x1의 제곱에 일단 놓으면 갖다 집어넣은 게 식으로 하나 작동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하자. 접선의 길이가 3이래잖아. 자, 미분해 보세요. 뭐 하라고? 미분 2x죠. 자, xy 곱미분하는 거야. x미분하면 1이고 y 달고 x 그대로 쓰고 y미분하면 1에다가 y 프라임 달아야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2y고 y 프라임은 0 이래 되지. 이해해 안 해? 이해하죠? 여기에 이제 x1, y1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보세요. x-2y의 y 프라임이죠? 쟤는 넘겨. 마이너스 2x-y고 또 y 프라임은 x1-2y1 마이너스 2x1-y1. 이해해 안 해? 대입한 거야. 정리하고 이거 대입하면 기울기 나오는 거 아니야? 위에 점이니까. 기울기가 3이네. 그러니까 이 새끼가 3이라고 이제. 이해해 안 해요? 예. 이해하지? 그 접점을 집어넣어야지. 그 값을 집어넣어야 기울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해해 안 해? 그럼 마이너스 2x1, 3x1 넘어가면 5x1. 이해해?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6y1 넘어가면 5y1. 인정해야 하네. 그러면 x1하고 y1 갖다 나오지. 그걸 여기다 집어넣자.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니 x1제곱 또 x1제곱 또 x1제곱이죠. 대입하니까 x1하고 y1 같다며. 그죠? 그래서 x1제곱은 4 이래 되네. 맞지? 그래서 x1은 하나는 2죠? 하나는 마이너스 2지. 얘는 x1y1 같다니까 2,2.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접점이 되는 거죠. 이해돼 안 돼? 이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면 답이야. 이해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합성함수 미분법이야. fx는 사인 제곱 x, 사인 제곱 x, gx는 2x승. 맞죠?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대? 4분의 파이로 간대.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분의 g의 fx 마이너스 루트 2의 값을 구하래. 뭐 하면 돼? 그냥 로피탈 쓰면 되지. 맞죠? 이 새끼가 반드시 어떤 값이 있을 거야? g의 f의 얼마? 4분의 파이 값이었을 거야. 알겠어? 실제로 계산해보면 딱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저렇게 써서 해도 되지만 그냥 바로 뭘 쓰자? 그런 거 로피탈 쓰면 되죠. 그럼 분모는 미분하면 1이죠? 분모는 미분하면 1이고 분자는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법 g'fx에 f'x 이렇게 되겠지? 합성함수 미분법. 그래놓고 x에다 뭐 집어넣어?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되지. 이해해?
자, 그러면 저기서 이제 f'x도 필요하네. f'x 저 자체가 합성함수지? 맞죠? 뭐가 합성된 거야? 원함수가 뭐야? x제곱. 그러니 2배의 sin x고 sin x 미분하니 cosin x 이래야 되지? 이해하죠? 그 다음에 g'x는 그대로 2의 x승이네. 다 계산만 하시면 돼. 넣어서. 알겠지? 이런 값들을 찾아서 설명해. 민서가 자꾸 괴롭혀? 어? 아, 민서야. 자, 그 다음에 6번. 몇 번? 6번. 자, 함수 fx가 x 더하기 1에 2분의 3승이래요. 알겠죠? 예. 자, hx가 g.f의 x래요. 맞죠? h'0이 15래. g'1을 구해봐. 이런 얘기야. 아, 여기 hx인데 h'0이니까 미분하자? 그럼 어떻게 돼? 합성함수 미분이죠. g'fx는 fx의 f'x고 맞죠? 그게 뭐? 그게 h'x 이래 되는 거죠. h'0을 알려줬네? 0 집어넣어야지. 그럼 h'0은 g'의 f0이지? 그 다음에 f'0 이래 되겠네?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죠? h'0이 얼마라고? 15. 맞죠? 자, f0 구해봐. 얼마? f0 1 보여? 1 보이죠? 0 들어가면. 그 다음에 f'0이 필요하니까 저 미분해야지? 이거 미분하면 이거 그냥 뭐 하면 돼? 자, 다음 함수 미분하듯이 2분의 3의 합성함수 미분이죠. x 더하기 1에 2분의 몇 승? 1승이라면 되는 거지. 맞죠? 여기다 또 0이니까 2분의 3이네. 얘는 1이고 얘는 2분의 3이죠. 그냥 그럼 g'이 금방 나오네. 이해하죠? 오케이. 지난데 limit x가 어디로 가요? 3으로 가는데 x-3분의 gx-g3을 구하래. 야, 민경아, 저거 뭐야? 뒤에 이거 뭐예요? 그렇지, g'3분의 1이지. 아, 역함수 미분계수네. 그럼 얘를 뭐라 쓰라고? f'a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그래 놓고 a가 뭐 들어가면? f 들어가면 3이고 3이 g 들어가면 a라고. 이게 세트라고. 역함수 미분계수 이해하지? 그런데 여기 3,0을 지나니까 여기 봐, g3은 0이죠. 그러면 f0이 3인거지? 역함수니까. 그래서 제가 0인 거 보이죠? 그러면 제가 f'0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요거 이제 미분해서 0 집어넣으면 답이야. 알겠지? 8번. 몇 번? 아, 힘들어. 야, 너 마스크 써. 못생긴 네 얼굴 따위를 보고 싶지 않다고.
없다고 한 소리야? 알지? 어? 어. 숨쉬기가 힘들어? 이거 보니까 상담 선생님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외계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막 끼는 게 있더라고. 그게 여기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편하게 막 이렇게 해준대. 너 답답하면 그거 하나 사. 2만 얼마밖에 안 하더라고. 여기 정말 사달라 그래. 난 한번 잠깐 껴봤거든요. 선생님 건 내일 와요. 어, 숨쉬기 너무 편해. 진짜로.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면 내 입냄새를 내가 안 맡아도 돼. 어, 그걸 다 정해준대. 뭐 너무 좋더라고. 알겠지? 너네도 다 구입하세요. 단체로 구입할까요? 가오세드 로그 하나 받을까? 너 그 렌즈 꼈냐? 잘 보여? 몇 개야? 어떻게 알았지? 이건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한 개라는 거? 알겠죠? 자, 8번. 어, 야, 혹시 이번 3월 모의고사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뭐 좌절하거나 이런 사람들 전혀 없죠? 없지? 좌절했어? 왜 좌절해? 선생님 과정이라 그랬잖아. 너도 5점이나 실수했잖아. 알겠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은 언제 잘 보면 돼요? 수능장 가서 잘 보면 돼. 나처럼 백날 잘하다가 수능 망해봐. 씨, 완전 망하잖아. 중요치 않아. 제발 어렸을 전에 내가 작년에 얘기했던 애 있죠? 우리 아버지가 대치동을 갔던 이과 애들이 싸그리 다 4등급 맞았다는 그 친구가 나 어저께 왔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맨날 그랬죠. 그 새끼 안 겸손해요. 아 제발 좀 너무 겸손해라 이 새끼야 제발. 어? 의대를 꿈꾸던 애예요. 잘해요 수학을. 네. 그러니까 막판에 좀 안 해갖고 완전 미끄러진 거예요. 겸손해야 돼. 제가 자신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야 네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아는 게 아니라니까. 보고 또 보고 또 보다 보면 새로운 게 보여 이 자식아. 구경지까지 가야 돼. 그래도 지금 어디가 있는데 시대인 제가 있대. 작년에 누구 들었는데 그때는 뭐 대성의 배성민 선생님 걸 들었대. 어? 그럼 그거 또 들어. 왜 또 가서 또 어망가하고 있어.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 선생님 거 또 들으면 네가 들었던 거니까 또 새로운 게 얻어진다니까. 확실하게 얻어진다니까. 어? 그게 나아. 왜 도대체 미친 짓을 도대체 왜 하는 거니? 너는 또 재수 하고 싶니? 삼수잖아 지금 하는 게. 정신을 못 차려 인간이. 어? 아니 겸손하려니까 그냥. 아니 네가 커리 탄 거 그냥 한 번 더 타 상관없으니까. 또 다르다니까? 어? 그 설명을 들으면서 네 스스로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는 거 플러스 아 저기서 그럼 저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다니까? 완벽하다면?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9월까지 1등급 맞았던 애야.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9월까지 개망하다가 수능 가서 와! 이게 난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아 그리고 너네는 현역이기 때문에 지금 가는 과정이야. 아무리 이해하지 나한테 배웠어도. 알겠지? 어? 어. 우리는 실전 가서 잘 보면 돼. 알겠어? 전부 안 넣으면 선생님 어떻게든 다 뭐 해줘요? AS 해드려요. 알겠죠? 에이스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키는 거 열심히 스스로들도 열심히 공부들 하시고 하시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네,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해줄 테니까. 알겠지? 어? 아니 일할 때도 나한테 배웠는데 선생님이 못 맞추겠냐 이 친구 맞추지 다들 나한테 일할 때도 배웠던 친구들 그죠? 네.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네. 첫 시험인데 또 얼마나 긴장됐겠어. 그죠? 네? 네. 6월 계속 긴장될 거야 계속. 알겠죠? 네. 계속 긴장돼. 6월 달에도 막 긴장을 한다. 그럼 9월 달에는 우왕청심한 반을 먹고 시험 보는 거야. 해야 돼. 알겠죠? 어? 어 우왕청심은 내가 뭐 한약이잖아 우왕청심하는. 먹고 내가 좀 안정돼서 시험 볼 수 있으면 처먹어야지. 안 그래? 아, 떨어서 시간 날리는 이보다 처먹는 거야. 내가 왜 한알은 일단 9월에 빨리 처먹어야 돼. 왜? 수능장에 처음 가서 처먹었더니 갑자기 반을 먹었더니 노릇노릇 시간이 이들을 버리면 수능 또 망하잖아. 네, 제 엄마, 어머니께서
그러다가 수능이 맞췄어요. 그러실 수 있다고 진짜. 얼마 안 되니까 시험 해봐야 돼 이것도. 알겠어? 자기가 막 시험만 보면은 막 설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맞죠? 어. 그리고 선생님 경험에 의하면 시험은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에이씨, 잘 때도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시험을 잘 가야 돼요. 그럼 실제로 시험을 더 잘 보더라고. 선생님이 그랬어요. 근데 그게 웃긴 게 언제인 줄 알아? 수능 첫 번째 수능 망하고 난 시험 후 시험부터 그렇게 되더라. 될 대로 되나 싶더니 그날부터 모든 시험을 잘 봐요. 첫 번째 수능 망해놓고 아 안타깝죠. 자, 그래서 8번 하자. 아, fx는 sin x 알겠죠? x가 아 그리고 고3이니까 스스로 공부들 많이 하세요. 문제 좀 많이 푸세요 집에서. 알겠죠? 어? 문제 풀 때 가장 좋은 방법 베스트는 얘기 하나 해주자면 선생님 것도 봐. 알겠죠? 새로운 게 보인다고. 알겠죠? 새로운 게 보여요. 계속 새로운 사람 거 계속 보면은 또 바뀌어요. 설명하는 패턴이 다르잖아. 그지? 물론 걔가 설명하는 거 나도 다 설명하고 걔가 설명하는 거 나도 다 설명하고 내가 설명을 계속 다 설명할 거야 분명히. 맞잖아. 근데 분명히 표현 자체가 다를 거라고. 말투도 다를 거고. 맞잖아. 그럼 나한테 들으면 맨 똑같은 어투에 똑같은 설명법으로 설명해 주는 거 아니야. 오늘 역함수만 좀 다르게 설명했어? 방학 때 한 거라? 알겠죠. 좀 다르게 설명해 줬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똑같다고. 선생님이랑 이제 어제는 어저께 처음으로 이제 디핀 하면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들을 때 똑같이 설명했던 거 똑같아. 그러면 정리가 되고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점점. 알겠죠? 그 수업이 편한 거야. 다른 애한테 갔더니 다르게 설명해. 맞잖아. 순서가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괜히 그냥 정신만 사납다고. 알겠죠? 했던 것도 듣고 문제는 계속 줄 테니까 선생님이 좀 양질의 문제로. 알겠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역함수를 gx라고 그랬어. g'x 구하래. 자, 역함수를 gx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역함수에 뭘 구하는 거죠? 도함수를 구하는 거지. 그걸 니네 이거 역함수 못 구하잖아. sin x 역함수 알아요? 아크사인이라고? 모르지? 맞죠? 네, 모르잖아. 그러니까 못 구하니까 뭐해? 이 함수 이용할 수밖에 없어. 알겠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y는 sin x라는 함수인데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xy를 바꿔버리는 거야. x는 sin y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 새끼가 역함수 맞아 안 맞아? 역함수 맞죠? 음함수 미분법. sin y 미분하면 cosine y에 y 프라임 맞지? 그럼 y 프라임은 cosine y분의 1 이렇게 돼 있고 봤더니 뭐야? 없어. 답이. 이해해 안 해? 했더니 3, 4, 5번이 x에 관한 식이네? 그러면 x를 보니까 sin y야. x를 등장하고 싶어. 그럼 얘 sin y를 등장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버리는 거야? 루트에 1-sin 제곱 y로 바꿔버리는 거지. 이해해 안 해요? 그럼 1-x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노? 8번. 자, 그 다음에 9번. 자, fx가 ln의 루트 2-x 분의 2 더하기 x네. 자, 이 새끼 역함수를 gx라 그랬는데 f'1 분의 g'빵 구하래. 자, g'빵 어떻게 구한다고? 역함수야. g'빵이잖아. 뭐라 쓰면 돼? f'a분의 1 이렇게 쓰자고. 이해돼? 그러고 나면 a가 뭐 들어가면? f 들어가면 0 이렇게 된다고.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해? 그죠? 그럼 뭐 들어가면 0 나와? 뭐 들어가면 0 나와? 이게 1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a가 0이네. 이해해 안 해? 그러니 제가 f'0 분의 1 아니야? 맞네. 그리고 나서 이제 f'1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저거 미분해야지. 저거 어떻게 미분할래? 저거 미분하는 것도 일이야. 머리 안 쓰면.
덜 미분을 할 때 이게 좋아. 자, 2분의 1에 ln 2 더하기 x 마이너스 ln 2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쓸 수 있지? 이해해 안해? 이게 fx야. 1에 놓고 미분하는 거라고. f 프라임 x는 2분의 1에 쟤는 2 더하기 x분의 1이지? 쟤는 마이너스에 2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합성함수 2 마이너스 x 한번 미분하면 빼기 1이죠? 오케이. 여기다가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하니 안 하니? 몇 시야? 54. 자, 10번. 자, f x가 x에 2에 x-1에 더하기 3이야. f에 2x-1에 역함수를 gx라고 했네. 맞죠? 네. 나 보세요. y는 gx 위의 점. 위의 점 f1. 맞죠? g의 f1에서 접선에 기울기 구하래. 어떻게 풀어요? 접선의 기울기. 이거 설명을 하나 안 했네. f2x-1의 역함수를 gx라 그랬어. 맞죠? 아야, 이거 봐봐. 가 g야. 라 그러면 f gx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죠. 자, f의 ex의 역함수가 h야. 맞죠? 이거 가능해? h의 f ex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혹시 됐다? 안 되지 아직. 그죠? 네. 이거 돼야 돼. 자,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합성함수라고 했잖아요. 얘 이용하면 편해요. x, 2x지. 그러면 2x가 나올 거고, 맞아 안 맞아? 이게 f 들어간 게 y고, 이게 역함수 되면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 y가 뭐지? y가 f, 2x 아니야? 이해해 안 해? 그럼 f, 2x가 h 들어간 x 맞아? 이제? 이해돼? 어? 맞잖아. x가 2x 고추가 f인데 이 y는 f2x가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f2x가 h 들어가면 x네? 이해해야 안 해요? 이해하지? 응석이 돼? 되지? 자, 그래서 이거 쓸 수 있으면 돼, 이거. 알겠죠? 이거. 그리고 이거 와봐. 자, 이게 g잖아, g. 그죠? 그러면 이거 와봐. 이거 위에서. 이거를 9에서 하면 못 풀어. 알겠지? f1을 9에서 하는 게 아니야. 쟤는 g'프라임 f1이지? 이게 미분계수죠. 이거 미분 쳐서 얘 집어넣으면 미분계수 아니야? 이해 안 해? 그러니까 이 형태를 만드는 거야. fex-1 역함수가 gx? 이 둘 가지고 뭘 만들어? 방금 했던 거. g의 f의 ex-1. 이게 x죠. 맞아? 그럼 저 미분 g'에 f의 ex-1에 f'ex-1에 곱하기 2는 1 이래 되죠. 이해해? 자, 그럼 이제 뭐 하자는 거야? 여기가 1이면 좋겠다 이거지? 맞아? 그럼 x가 뭐면 돼? x에다 1 넣으면 되네. 그러면 g'에 f1이죠? 맞냐? f'1이고 2는 1 이래 되니까 얘 여기서 구할 수 있지 이제? 자, 얘도 여기서 구할 수 있지. 곱미분으로 집어넣고 계산만 하시면 돼요. 역함수 미분법 어려워. 오늘 집에 가서 다른 것들은 그냥 가볍게 하나씩 기억만 되살리면 되는데 얘는 조금씩 더 깊이 아기 선생님 설명한 것들을 다 이해하고 정리하세요. 여기 잘해야지 이제 또 미적에서 나오는 준킬러 맞을 거야. 아, 선생님이 또 하나 생각한 게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설명을 좀 더 끌어올리고자
한 다섯 문제에서 일곱 문제 완전히 초극상 난도의 문제를 알겠죠? 일주일에 한 열 문제씩 풀면 좀 힘들까요? 좀 빡세겠지 열 문제는? 그러면 초극상 문제를 다섯 개 정도 풀자. 내가 던져줄게요. 그 풀리는 선생님이 직접 할게요. 한 문제에 100원씩 괜찮을까요? 어? 10원 어때요? 10원? 어? 얘들아 10원 싫어요? 10원 10원만 쓰레기 드리네요. 자 12번 봅시다. Y는 FX의 역함수를 가질 때 이 새끼의 역함수가 GX래요. 맞니? 어. Y는 F의 2X승 마이너스 1이죠. 이 새끼의 역함수를 HX라 그랬어요. 뭐라고? 이 새끼의 역함수를 HX, H'X를 G'X랑 GX로 표현해봐. 아까 선생님 설명해줬던 것 중에 F2X의 역함수 기억나죠? 그 새끼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뭐라 쓰면 돼요? G를 등장시켜야 돼요. 역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건데 G를 등장시켜야 돼요. 그러면 GY는 이해해요? 안 해요? 이 상태에서 XY 바꿔요. 이해 Y-1 인정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역함수죠. 이제 이해돼 안 돼? G로 표현된 역함수죠. 이게 이해해요? G로 표현된 역함수. 자, 여기서 미분 G'X는 이거 미분하면 뭐가 돼요? 2의 Y의 Y'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되냐 안 되냐? 이해해? 맞죠? 로그 잡아야 되나 먼저? 로그 잡자. 자 Y는 어떻게 돼요? ln gx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지? y 프라임 하면 gx 더하기 1분의 g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죠? 이게 바로 뭔 거야? h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알겠지? 이거 잘 기억하면 되죠. 이거 이렇게 플로우 알겠지? 어? F로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데 F로 표현하고 싶으면 그냥 X는 여기서 그냥 바꿔버리면 되는 거지 얘들아? 네. 맞아? 그리고 여기서 Y' 구하면 그게 H' 되는 거라고. 이해하지? 네. 이해하지? 네. 네. 역함수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맞죠? 자, 12번. 자, F의 2에 2X의 사인에 2분의 파이 X네. 얘는 2의 X-1이란다. 맞지? 자, F의 역함수를 G라 그랬네. G' F3을 구하래. G' F3. 얘는 뭐하겠니? 이 모양 기억나지? 이 모양. 이 모양 뭔데? 아, 둘이 역함수 관계니까 얘를 만들면 되죠. 그래 놓고 미분 fx의 f'x는 1 이렇게 돼야 안 돼요? 1 이렇게 되지? 이해해? 그래 놓고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3 집어넣으면 되네. 따라서 저 새끼는 f'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냐 안 맞아? 맞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합성함수 미분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미분 f'ex의 사인 2분의 파이 x고 곱하기 이 새끼 미분에서 갖다 곱해야지. 그럼 뭐가 돼요? 1 더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x에 또 이 새끼 곱해서 미분해야지. 이 새끼 곱해줘야지. 이렇게 이해해 안 해? 이해해요 안 해요? 뭐가? 앞에 2도 아 앞에 2구나. 이해해야 하네요. 이 새끼가 다시 얼마가 돼요? 2의 x-1 이렇게 되죠.
되니 안 되니? 이 새끼가 3이어야지. 이게 3이 되면 X값 뻔히 보이죠? 1. 맞아? 1 대입하면 이게 3 되죠? 그러니까 대입하면 되고 답 나오죠? 이해하지?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13, 14, 15, 16은 너네들 스스로 풀어봐봐. 어렵지 않으니까 알겠지? 모르겠으면 카톡으로 질문하시고 그냥 끄세요.